대구 경북 화재 현장에 화재 신속 배달 띵동. 자기 좋아 자기 좋아 우리 자기뿐이야 자기야. 무슨 일이죠? 와, 진짜 자기들이 많네요. 우리 자기들. 자기.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우리 자기를 찾으러 가봅니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청송. 청송 백자도의 촌에서 청송 백자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축제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진짜 수많은 축제를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청송 백자 축제는 지금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동안 왜 저를 안 부르신 거예요? 도대체 왜? 모락모락 장터라든지 청송모락 페스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소하게 행사를 좀 진행해 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준비 잘 해가지고 오늘 제1회 청송 백자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잖아요. 어디부터 네. 가면 될까요? 현장에 오셔가지고 일단은 청송 백자 전시관으로 가보시죠. 청송백자, 그것이 알고 싶다. 먼저 청송백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송백자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청송백자가 일반 도자기들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청송백자는 지금까지 한 약 500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는 전통문화유산인데요. 특히나 이제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지방요로 손꼽힐 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생활자기를 빚던 그런 도자기입니다. 청송백자는 조선 중기부터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됐던 생활 도자기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문경 도자기만큼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네, 문경 도자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보니까. 그죠? 네. 쭉 전시되어 있는 백자들을 보니까요. 네. 진짜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좀 낯익은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청송백자는 쓰임새 생활 그릇으로 서민들의 일상과 늘 함께 해왔는데요. 보기에는 얇고 가볍지만 아주 단단해서요. 지금까지도 실용성 있는 그릇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청송백자 평소 좀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 작년에도 그 사과축제 때 이렇게 뭐 세트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도자기도 사보고 평소 좀 관심이 있어서 이미 구매하셨어요. 네. 왜 청송백자가 좀 관심이 가시던가요?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맛이 있고 예, 이렇게 청송하고 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깨끗하고 아주 그냥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오. 마음이 가라앉고 야, 우리 한국의 도자기가 이렇게 좋구나. 섬세하고 빛깔도 그렇고 예, 너무 감동이에요. 사실 청송백자는 명맥이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복원된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 전시관 안에는 고 고망경옹 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청송백자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가 봐요. 네, 네. 청송백자의 명맥을 잇는 마지막 사기대장으로 계셨고요. 청송군의 복원 사업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옛 청송백자를 이제 그대로 복원을 하시고 그 전통적인 기술들을 저희에게 이제 전수를 해주셨던 아주 청송백자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송백자를 대표하는 그 종류인 주병, 주병을 이제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주병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몸체가 양파처럼 약간 옆으로 굉장히 넓은 그런 양파형이 특징이고 또 하나 특징은 그 주구하고 몸체를 따로 다랑아리의 맞배 기술처럼 그 기법처럼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우아하기도 하고 왠지 딱 주병을 딱 잡았을 때 네네. 손에 착 감기는 네. 그런 느낌이 그 들 것 같아요. 술을 따를 때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도자기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청송백자의 재료는 흙이 아니라고 합니다. 흙이 뭘로 만들어요? 궁금하시죠? 청송백자를 빚는 원료로 쓰이는 청송에서 나는 법수 도석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도석이라는 흰 돌을 빻아서 빚는 게 특징입니다. 와. 아, 그럼 이렇게 큰 돌을 일일이 다 빻아서
찾아서 만든다고요? 네. 뭐 옛날에는 디딜방아 이제 큰 디딜방아에다가 이제 계속 빻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비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아주 고운 그 가루만 모아서 백자를 빚었죠. 그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내화력도 강하기 때문에 생활자기 그러니까 생활자기를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박한 돌덩어리가 네.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백자가 됐는지 믿을 수가 없네요, 진짜. 백자가 가마에서 나오는 날을 점날이라고 했다는데요. 축제장이 그 옛날 점날처럼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저기 보이세요? 청송백자 도예 체험장. 왠지 저기 가면은 직접 청송백자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가 이제 물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와. 오늘 축제 진짜 흰색이네요, 그죠? 그죠. 혹시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바로바로 체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레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네. 있잖아요, 그죠? 저게 뭐죠? 허연한 걸 몰라요, 저. 아, 그렇군요. 네,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여러분 그 백자를 만든다는 도석을 갈아서 만든 흙이래요. 오, 근데 진짜 보이세요? 진짜 뽀얗거든요. 자, 물에 선을 묻히시고요. 자. 오, 우와. 오른손을 매끈매끈 밀고 요를 당겨보세요. 쭉. 동영 씨 표정 되죠? 보니까 오늘 작품 네.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점점 그럴듯해지고 있죠. 오~ 네. 그리고 느낌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약간 마법같이 아까 그 흙덩이가요. 이렇게 예쁜 지금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힘을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힘을 빼도 안 되고 진짜 섬세한 작업이구나 네, 하는 게 느껴집니다. 네. 선생님께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아우, 손길이 어찌나 섬세한지요.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저 우아한 곡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또 오랜 시간 노력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 청송 백자를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7년 정도 됐고요. 본격 원래 만들기 시작한 거는 지금 17년 정도 됐어요. 많은 그릇, 많은 도자기들 중에 청송백자를 선택하신 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백자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식생활에서 쓰임 있는 그릇이 백자인 것이 저한테는 가치가 있었고요. 그 백자를 만들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예. 이렇게 손 사이로 껴서 와! 예쁘죠? 네. 물론 선생님께서 아주 아주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제가 만든 청송 백자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아, 진짜 예쁘네요. 자, 아까 체험하신 게 이제 건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초벌 단계를 거치면 이렇게 분홍빛이 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의 물을 흡수해도 깨지지 않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색칠을 하고 유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 미적 강가 이제 북끝에서 제 예술혼이 피어납니다. 궁금해요. 예술혼이 없잖아요, 도영 씨. 아니 오늘은 좀 제대로 발휘를 해봤어요. 짜잔, 이렇게 해서 좋고? 오늘은 좀 여백의 미에 좀 중점을 둬서 만들어봤거든요. 이 그릇을 쓰는 동안 행복과 저 예쁜 그릇에 웃음이 가득 뭡니까? 담긴 그런 그릇이 되라는 예뻐졌죠?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도자기 색칠 체험은 역시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창의력 뿜뿜하는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친구들은 뭘 그렸을까요? 오, 강아지? 너무 같은데? 귀여운데요? 그릇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렸거든요. 어떤 거 그렸어요? 구름이요. 뭐라고요? 구름이요. 예쁘게 그린 그릇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밥 먹을 때. 진짜? 그럼 여기다 밥 먹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린 거니까 좋을 것 같아요. 에? 어? 누가 도자기 깨트린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 왜 던져요 이걸? 아이고, 비싼 거를. 보셨어요? 거를. 저 비싼 거. 찡그랑 깨진 소리. 아니 그릇을 도자기를 찡그랑 하고 지금 깨셨거든요. 옛날에 이제 사기를 믿으시던 장인분들께서는 이제 조금만 흠이 있거나 빛깔이 조금만 어긋나도 다 그 자리에서 망치로 깨부셨었거든요.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우 저 근데 저 주시지. 저기까지 다 지금 아니 약간 흠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니, 이렇게 너무 많아요? 아깝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가 또 장인 정신을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 아 이거 좀 제대로 좀 던질 수 있는 걸로 골라보겠습니다. 오. 일반인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흠을 찾기 어렵거든요. 정말 없더라고요, 흠이. 야구공 던지듯이 네. 던지는데 저 벽보다는 바닥에 좀 깔아놓은 스트레스는 풀리겠네요. 모서리에 맞춰서 깨진다는. 요즘 아깝긴 하네, 그죠? 네. 오! 스트레스야, 가라! 아주 그냥 시원하게 깨지죠. 쨍그랑 스트레스 소리가 되게 맑아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진짜 싹 하고 날아가는 느낌인데 너무 짜릿하고 재밌지만 사실 사기장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만들었겠어요. 장인 정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도 이렇게 아까운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의 흠도 용납하지 않았던 도예가들의 장인 정신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와. 그리고 여기 옛날 그 주막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이야. 분위기 좋네요, 여기. 백자가 옛날에 식기로 많이 쓰이고 실생활에 쓰이는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왠지 백자가 있을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렇죠. 와. 먹거리들을 먹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여기는 네. 백자 축제니까. 그렇죠, 백자죠. 일단은 음식을 담아놓으면 정갈하고 진짜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음식 맛이 좀 틀립니다. 진짜요? 그렇다네요. 부추전 나왔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지만 새하얀 청송 백자에 담아두니 음식이 더 맛깔나 보이는 것 같죠? 백자에 음식을 담아놓으니까 이 음식이 더 정갈해 너무 보이고 예뻐요. 깔끔해 보여요. 실제로 맛은 또 얼마나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근데 또 저는 저렇게 대충 찢어 먹어야 맛있거든요. 역시 맛잘 아니십니다. 쫙쫙 찢은 부추전 한 입 먹고 청송 사과 막걸리로 입가심 하니까요.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는 맛이죠. 그 옛날 청송분들이 그리고 우리 조상분들이 왜 이 청송백자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옛날 청송백자를 사러 온 보보상들처럼 주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청송백자의 음식에 담겨 나오니 더욱 입맛이 당깁니다. 이렇게 예쁜 청송 백자에 지금 막걸리 드셨거든요. 백자에 이렇게 마셔보시니까 좀 어떻게 다르신가요?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일반 잔에 먹는 것보다는 분위기도 있고 막걸리 고유의 풍류도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해는 떨어져도 흥은 저물지 않는다. 저녁이 되자 축제장이 오히려 더 떠들썩해졌습니다. 근데 다들 뭔가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뭐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들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거 누구죠? 잼풀 길놀이 하러 가요. 길놀이? 네. 이렇게 예쁘게 불을 밝힌 등불을 하나씩 들고 축제장 주변을 한 바퀴 도는 행사라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들고 이렇게 걷는 게 의미가 있나요? 올해 이제 청송 백자 축제 첫 번째 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쪽에서 용과 12지신 그리고 황새 그런 이제 것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송의 주민들, 청송의 어린이들이 그 용을 맞으러. 저도 같이 그 힘을 보태겠습니다. 흥겨운 풍물 소리를 따라가는 용 한 마리. 올해가 용의 해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팍팍 느껴지는 기분이었는데요. 화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용의 기운 듬뿍 받아가세요. 팍팍. 근데 이렇게 등 들고 걸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그죠? 네. 정말 너무 즐겁고 하나의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멋과 흥이 넘쳤던 청송 백자 축제. 많은 사람들에게 청송 백자의 매력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백자에 대해서 좀 친해지셨나요? 아, 네. 원래 그 백자에 대해서 생소하게 그 이름만 듣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체험을 하면서 백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애들에게 많은 뭐 우리나라 문화를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었고 공연 등으로 더 즐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